안녕하세요. 메디케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연상가의 펜랩, 서울 펜랩에 와서 레이저 커팅기와 CNC를 다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CNC를 다뤄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저 커터 사용하는 거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펜랩 쪽에 황유선 매니저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먼저 이제 이거를 레이저 커터 쪽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어떤 파일 포맷을 뽑을 수가 있나요? 지금 레이저 커터는 기본적으로 DXF 형식의 파일만 일단은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뭐 PNG나 이런 거를 DXF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작업했던 뭐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하건 아니면은 다른 데서 작업을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맞는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DXF 형식으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진 같은 거는 PNG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 줘야 돼요. 맨 처음에 할 작업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네. 와서 그거를 뽑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펜랩 쪽에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나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간단한 거 뽑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지금은 이 잉크스케이프라고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자 이제 별을 하나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별을 그리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파일에 save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DXF 형식이 있어요. DXF는 이제 그냥 그 점들로 이루어진 정보거든요. 그래서 스타라고. 그럼 이렇게 만든 DXF를 레이저 커터에 복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 바로 이제 뽑지는 못하고 그 전에 이 레이저 커터를 제어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켜줘야 돼요. 아, 이거는 프린터마다, 레이저 커터마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를 해서, DXF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자를 재료에 따라서 요 스피드랑 파워 값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카드보드를 자를 건데요. 네. 카드보드를 자르기 위해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60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러면 한 40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거로 하고 파워를 이제 8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팅도 어느 정도 펜랩 쪽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그 레이저 헤드가 어디서부터 자를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 위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로드를 누르면 이제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별 모양이 뜬 게 다운로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운로드 받은 게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업로드가 된 화면을 보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해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얘만 올려놓고 스타트만 누르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가 이제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처음에 시작 위치를 기억을 해놨다가 아까 이제 설정한 거대로라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자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료의 맨 끝을 뭐 사용을 할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작 위치를 사용자가 직접 정해줘야 돼요. 아. 근데 정해주기 전에 그 요 사물하고 레이저 간의 그 초점을 먼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두고 이제 초동으로 초점을 맞춰줘요. 근데 이거 할 때 위험하진 않나요? 지금 이 작업을 할 때는 혼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실수로 그 레이저가 나가게 예. 조작을 하면은 레이저가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 그 화상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혼자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동시에 뭐 다른 데서 막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혹시나 팬랩 쪽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사실 주의만 하면은 네.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저희가 뭐 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할 거더라고 예.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픽스트를 누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제 기계가 어디에서 작업을 어느 범위에서 작업을 할지를 예.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 저 위치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바로 예. 스타트를 눌러서 아. 커팅을 하면 됩니다. 예. 하기 전에 테스트를 눌러가지고 예. 이 에어컨 프레셔에서 바람이 잘 나오는지를 예. 확인을 해야 돼요. 예. 확인이 됐으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오, 상당히 빠르네. 와, 커팅을 하면 이게 또 들어보니까 금속을 자를 수 있는 레이저 커팅이 있고 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레이저 커팅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그 산소 보틀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산소 가스를 이용을 해서 예. 조금 더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예. 거죠. 그래서 아. 그 높은 열로 이제 철을 녹여서 에어컨 프레셔를 이제 밀어내면서 깎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기 네. 압축된 공기를 쏘면서 이제 나무나 아니면 아크릴 아. 같은 거를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인그레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크릴 쪽에다가 어떤 무늬를 네. 새기는 네. 거를 궁금해하는데 네. 그것도 아까처럼 뭐 DCF 툴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뭔가 3D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 그것도 2D 정보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할 때 깊이 조절 같은 거는 네. 그 레이저를 얼마나 세게 할 건지 네. 얼마나 천천히 할 건지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인그레이빙 되는 깊이가 정해지거든요. 아. 네. 인그레이빙 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그럼?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사용하는 가죽 앞치마인데 네. 뒤에다가 간단하게 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예. 할게요. 아, 인그레이빙을 새길 수 있는 재질이 가죽도 되고 또 뭐 자를 수 있는 소재에는 네. 다 인그레이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지금 사용하신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레이저 커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나요? 오픈소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그 레이저 커터 전용 소프트웨어. 아, 전용 소프트웨어요?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에서도 간단한 도형 정도는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름을 뭐 쓴다던가 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미리 단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게 2cm 크기고. 2cm에 네. 6mm. 네. 높이가 6mm고. 네. 키우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네. 키울 수도 있어요. 아. 7mm 정도로 자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해주게 되는 네. 거예요. 워크 모드에서. 아까 컷이었는데? 네, 컷이었는데 이제 인그레이빙으로 설정을 하면은 네. 여기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스피드 네. 이거는 이제 가속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할 건지. 아. 이 갭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울 때 네. 어느 정도로 띄우면서 채울지를 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0.8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그 얼룩말처럼 네. 줄무늬만 가게 돼요. 아. 완벽하게 글자가 다 안 차지고. 네. 그래서 0.15 정도로 주면은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 바로 다음에 거의 움푹 되게 네. 그 다음에 인그레이빙 파워를
뭐 한 25 정도로 주고 이니셜 파워도 25로 주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로드를 누르고 이름을 다른 걸로 지정하고 또 네.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면 네. 또 띡거려요. 네. 됐네. 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0점 맞추고 네. 이제 이게 한 부분에다가 이제 맞추고 그리고 항상 이제 픽스드를 눌러줘야 네. 그 지정한 위치에서 딱 예. 이제 얘가 작업을 하게 돼요. 트레인을 누르면 이제 저 위치에다가 제 이름이 새겨지게 네. 되는 거예요. XY 하고 픽스드 네. 하면 0점 맞춰지고 네. 아까처럼 스타트 누르면 스타트 누르면 이제 얘가 지나가면서 살짝 살짝 해주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열려도 네. 작업이 돼요. 네. 근데 중간에 누가 이런데 뭐 손이나 머리카락 같은 게 닿으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은 종이 타는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네. 이쪽에 레이저가 지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 중일 때는 이렇게 들여다본다던가 네. 하는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가까이 한번 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와. 가죽에 네. 인그레이빙이 된 거죠.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불도장 찍은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근데 좀 더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와. 혹시나 이거 이제 좀 더 제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네. 일반 사람들이 여기 서울 팬네 와가지고 이 레이저 커터를 사용할 때 네.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용료는 이제 한 시간에 4,000원씩. 한 시간에 4,000원씩? 네. 그럼 뭐 재료나 이런 나무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구매를 하시거나 해서 네. 오시거나 아니면은 네. 저쪽에 이제 비치를 해놓고 있어요. 항상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서울 팬네에서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거는 도면이 있으면은 뭐 팔 변환한 것 정도 그리고 네. 뭐 교육해서 본인이 스스로 뽑을 네. 수 있도록 그렇죠. 안내하는 정도 네. 아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서울 팬랩 쪽에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원하는 재료나 아니면 도면만 준비를 해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운영 시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은 제외하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저 커터가 아닌 CNC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